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칼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국립공원공단이라고 뭐 지리산, 북한산, 북악산 뭐 이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국립공원공단이라고 있죠. 그 이사장에 그 문재인 씨가 과거에 그 히말라야를 그 트레킹할 때 그 동행했던 사람을 그 이사장에 시켰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 히말라야를 함께 했다. 물론 이분이 산악인인 건 맞습니다. 산악인 맞아요.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라는 게 이게 무슨 산만 잘 오른다 그래가지고 이 이사장이라는 그 자리에 앉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환경의 문제, 국토 종합 관리의 문제,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산을 관리하는 것은 들어있죠. 근데 거기에 자기하고 자신과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했던 사람을 그 이사장에 앉힌다? 정말 굶주린 이리떼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참, 정말 굶주린 이리떼들이 모처럼 정권 잡아가지고 참 나눠먹고 뜯어먹고 하는 그 참 너무 추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말이죠. 어제가 뭡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발사에 완벽하게 성공한 날 아닙니까? 좀 더 참으시지요. 네? 체면도 없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ICBM 그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미국의 백악관도 때릴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완전 축 국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 이 과거에 함께 히말라야 올랐던 사람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참 이걸 정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아프리카 그 부족 국가에서 말이죠. 이 부족 국가 그 이 부족, 그 족장이 참 그야말로 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그 전리품이라는 거. 이 정권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심합니다. 심해. 또 있습니다. 그 코이카라고 그 정부의 그 무상원조를 세계 각국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 국제 협력단이라는 게 있죠. 코이카. 그 코이카 이사장에 이미경이라고 민주당 그 이미경 전 의원이죠. 완전 정치꾼이죠. 평생 정치만 한 사람. 이 사람을 코이카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완전 굶주린 일이 떼들입니다. 이 양반이 뭘 했냐면 지난번 대선 때 대선 캠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야, 기다리다가 야 그거 좀 한 자리 줘라 뭐 이랬는지 한국 국제 협력단 코이카 이사장이 앉혔습니다. 이 자리도 굉장한 자리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그 코이카 소속 그 봉사단 요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무슨 정치꾼, 꾼 중에 꾼을 앉힌다는 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좌파입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고서 세운 문재인 정권이 이게 할 짓입니까? 정말. 양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미경 씨를 코이카 이사장에 앉히고 그리고 히말라야 그 트레킹 같이 오른 사람들 그 동반한 사람을 국립공원
그 공단 이사장이 안 칩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 정말 정말 뻔뻔합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도 무슨 고속도로. 이 도로공사 사장의 완전 이 호남의 정치꾼 이강래 씨. 이강래 전 의원. 김대중 시절에 네?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국정원 기조실장 했던 이강래라는 사람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앉혔어요. 도대체 이강래하고 말이죠. 대한민국 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라는 게 그게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한 분이 아니겠어요? 도로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 안 치니까 대한민국 고속도로니 국도를 달다 보면 그냥 후진국 냄새가 그냥 풀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안 치니까. 정말 일본의 그 고속도로나 말이죠. 그 동경이나 무슨 이런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알잖아요. 정말 일본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그 도로의 차이, 도로 차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안 치니까 이 대한민국 도로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있다가 나오는 거죠. 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완전 정치꾼들이 말이죠. 보세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미입니다. 도대체 김현미 씨가 뭘 한다고 여기에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을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토와 교통을 총괄하는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김현미라고 정치꾼인데 완전히. 이런 사람을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장관에 앉힐 것이며 도로공사 사장에 이강래 씨를 앉히자는 게. 자, 정말 나라가 이래도 망하지 않을래라고 매일매일 고사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윤창중 칼럼사장 TV 또 윤칼세에 올리는 그 칼럼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저의 칼럼, 저의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보시고 또 보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또 전파를 뭐 카톡을 통해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전파를 또 활발히 또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윤칼세의 좀 홍보 요원, 홍보 대사가 돼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구독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조회수하고 구독자 숫자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걸 보면은 그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는 분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꼭 좀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그 백악관도 이제 타격할 수가 있다. 북한은 참 급기야 완벽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움직일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입니다. 어제 반짝 한 서너 시간 참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분석을 좀 하는 것 같더니 대번 아예 뭐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딴 주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뭐냐. 언론이라는 것은 국가적 어젠다, 내셔널
어젠다를 설정해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그게 바로 언론 아니겠습니까? 진실 보도를 바탕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종편이든 무슨 KBS, MBC, SBS든 EBS든 어딜 봐도 지금 북한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발사 문제는 지금 완전히 또 실종됐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정말 너무너무 한심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정말 크게 보면 이게 지금 망조가 들고 있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지금 이 북한의 핵개발과 그 미사일 그 개발의 그 목표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북한이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목표는 뭐냐? 바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겁니다. 북한의 핵개발의 최종 목표는 미국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거죠. 미국한테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장악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거,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거란 말이죠. 과연 미국이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의 적화, 공산화가 바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의 최종 목표인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뭐냐? 마치 북한이 미국을 때리려고 하고 위협하고 그 위협을 함으로써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무엇인가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1등 공신이 누구냐, 과연. 그 1등 공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두 명의 좌익 대통령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성공하게 만든 것이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이었고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이 한반도 적화에 성공한다면 그 한반도 적화를 성공하게 만든 1등 공신도 누구냐?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또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의 바로 제3기 좌파 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왜 눈만 뜨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아야 되고 북한이 오판하지 말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이 뭐냐는 걸 알아봐야 돼요. 그 배경은 뭐냐? 바로 문재인 씨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그 북한에 관한 그 사유체계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참 땅이 꺼지게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김대중 노무현이가 재임 시절에 어떤 짓들을 했느냐, 대한민국 안보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언행을 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김대중과 DJ와 노무현이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지은 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네? 이것은 제가 김대중 노무현 씨가 지금 그 망자, 지금 지하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무슨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모함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이 어떤 어록을 남겼는지를 제가 정말 일일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네. 일일이 이 엄청난 어록들을 제가 뒤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 김대중과 이 노무현 이 두 좌파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에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위해를 가했고 그것이 지금 결국은 완벽하게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노예가 되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거죠. 제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건 이거야말로 무슨 색깔론이라든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김일성의 핵개발 교시라는 데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인민 경제뿐만 아니라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핵개발은 우리의 필수적 과제이다. 내게는 세 가지 소원이 있다. 첫째는 핵개발을 완성하는 것이며, 네? 그 다음엔 인민생활 향상과 조국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핵개발을 하고 인민생활, 소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높이고 그리고 그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통일하겠다, 적화하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라늄 농축기를 주체화해야 한다. 국산화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가 못다 이룬 핵개발의 꿈을 지금 마침내 이룬 겁니다. 그럼 뭐냐? 김정은이의 다음 단계는 뭐냐? 다음 단계는 이 김일성 핵개발 교시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소위 말 인민경제를 향상시키고 조국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조국 통일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 공산화를 하게 된다면 그 1등 공신은 누구냐? 그건 김대중 노무현인 거예요. 김대중 DJ가 대통령 재임 때 뭐라고 했느냐? 참 하나하나 추적을 하다 보면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그게 2000년,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성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핵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걸 김대중 씨가 몰랐다? 말도 안 돼. 그걸 몰랐을 김대중 씨가 아니죠. 어떤 김대중 씨가, 천하의 김대중이가 김정일이의 핵개발 그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라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 이 양반은 말이죠. DJ는 이 종북이라는 비판을 아주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종북적인 결과가 나오게 하는, 나오는, 그런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노벨 평화상을 받기 그 목적으로, 그 받을 목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는 것을 노벨상 위원회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새빨간 조작이죠. 조작. 더 기가 막힌 소리랍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 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이런 소리를 했어요. 김대중 씨 재임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보수파가 지금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 당신 뭐하고 있느냐? 무슨 햇볕 정책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럴 때 뭐라 했느냐? 그건 거짓 유언비어라고 했어요. 참으로 김대중 씨는 지능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성공합니다.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합니다.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서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네? 햇볕 정책을 통한 그 퍼주기 때문에 북한이 300만 명이 아사, 굶어 죽는 그 국가 이 재앙 속에서도 핵을 개발하게 됐다라고 보수 우파가 공격을 하니까 뭐라겠느냐.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 이거예요.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현금을 준 적이 없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대신 매년 20만 내지 30만 톤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 핵을 만들지 못한다. 당연한 소리죠. 비료하고 무슨 식량을 갖고서 어떻게 핵을 개발합니까? 아주 이 DJ의 아주 지능적인 그 거짓말 화법이 바로 이겁니다. 엉뚱한 걸 끌어들여가지고 이 본질을 전도시키는 거. 본말을 이 전도시키는 이 화법. 네? 북한이 김대중이가 퍼다주는 말이죠. 그 현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갖다 주는 그 현금 따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300만 명이 아사했는데 그런 국가적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핵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김대중 씨는 뻔히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정말 낯간지러운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2000년 참 김정일과 정상회담 하기에 앞서서 김정일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 크, 정말 기가 막힌 변신입니다. 기가 막힌 변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김정일 신드롬을 일으켰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참 평생 바람하지 않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네. 새빨간 거짓말. 북한은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살아 생전에도 책임지겠다는 그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참 지금에도 묻고 싶어요. 김대중 선생한테 정말 북한이 지금 완벽한 핵 강국이 됐는데 핵 보유국이 됐는데 그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할 겁니다. 또 거짓말을. 그런데 김대중 씨의 계승자 그 노무현은 사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정말 DJ를 능가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랬어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뒤에도 뭐라 했냐. 대북 압박 제재를 강화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씨가 그 대화 타령, 그 평화 타령,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게 뒤에 반드시 붙어 있죠. 네,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이게 나와 있죠. 어제도 북한이 ICBM 발사 직후에 그 NS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회의에서 문재인 씨가 읽은 그 말씀 자료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의 테이블에 북한이 나와야 할 것이며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아야 한다. 대화 테이블에 나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혹시 선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김정은 만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 만나겠다. 김정은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뭐냐? 평화협정 맺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노무현의 이 어록을 지금 추적해가지고 지금 세밀하게 분석하느냐. 바로 문재인의 그 머릿속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씨는 지금 과연 자기가 자신이 어떤 대북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 위험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말라. 네? 북한 핵 개발이 위협이 아니라 아닌데 보수 우파가 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말을 하더니 김정일과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평양에 가서 핵에 관해 논의하라는 것은 김정일과 싸우고 오라는 얘기다. 지금 김정일이가 당시 김정일이가 핵 개발을 했는데 핵을 쏴 올렸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기 앞서가지고 그 미국에 가서는 뭐라 했냐.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던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나서 뭐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외국 정상들과 회담 때 북한 측 대변이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뭐라 했냐. 북한 미사일은 1차적으로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게 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북한의 미사일 개발, 당시 김정일의 미사일 개발은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나는 북한의 대변이다 얘기했어요. 김정일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재임 기간에 청와대에서 자신한테 우호적인 언론인 간부들, 그 간부 언론인들을 불러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끔찍한 얘기죠.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인도는 핵을 보유할 수 있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습니다.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김정일이든 대단한 통찰력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격찬하는 김대중. 그 다음에 북한의 핵개발은 일리가 있다. 처음에는 합리적이다고 얘기했다가 그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보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을 1차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어요. 그 제3기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 11월까지 대한민국이 참 공산화되지 않는 거. 이거 기적의 기적. 정말 미국만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이미 공산화가 된 거죠.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인데 미국 대통령이 정말 무슨 지미 카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의 그 신봉자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천운을 맞아. 만약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 지금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지금쯤 아마 대한민국은 거의 뭐 공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공산화를 목표로 지금 모든 제도적 조치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을 겁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네? 이번 12월 성탄절에 어떻게 사면복권이 이룰지 모르지만, 모조리 종북 세력들 다 석방시키고, 종북 천지가 되고, 국가보안법 폐지시키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광화문, 네, 100만 명 모여서 지금, 네?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도 아마 남았을 것입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이 현재와 미래가 정말 풍전등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보수 우파의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보수 우파가 참 끈질기게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문재인의 질주가 이 정도에서 네,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보수파가 정말 보수파의 존재 이유가 막중합니다.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UNCALSE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UNCALSE의 울고든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6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